이틀 전 의정 갈등 중재로 대화 물꼬를 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협상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혔습니다. 의과대학 증원 규모 2천 명도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제안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의제를 제안하지 말아야 한다며 증원 규모 2천 명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. 어제 증원 규모 조정 필요성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거라 말했는데 하루 만에 대화 의제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입장을 내놓은 셈입니다. 앞서 한 위원장을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이 걱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숫자에 연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로 조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2천 명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전공의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건 정부의 오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점진적인 증원이 바람직하다는. 어렵사리 마련된 대화가 정부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린다. 국민 이기는 정치 없다며 정원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타협 가능한 범위를 두고 대화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지도부 생각인데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. 선거 공학적 접근만으로 정책 기조가 뒤흔들려선 안 된다는 겁니다. 의미 있는 일을 정부가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. 국민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 원칙이 훼손되는 거는 의대 증원 규모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대통령실과의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.